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8학년도 2학기 정년퇴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공과대학교 학부학장 백경록입니다. 예, 이 자리는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을 위해 헌신해오신 이학은 교수님 그리고 이성래 교수님의 그동안의 지적과 정년퇴임을 기리기 위한 뜻깊은 자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 뜻깊은 행사에 참석해주신 교내외 기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기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 위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년퇴임하시는 두 분 교수님의 양력을 간략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이학은 교수님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학은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토목공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89년부터 고려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셨습니다. 국토교통부 기술자문위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셨고 포스코 철강전문교수, GS건설사회이사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교내에서는 공학기술연구소장을 역임하시고 공과대학 교학부장, 후생복지부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학회 활동으로는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Bridge Maintenance and Safety에서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ttee 멤버를 맡으시는 등 다양한 국제학회 활동을 하셨고 대한토목학회 토목연구소 소장, 한국방재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2005년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상, 2013년에는 근정포장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논문을 국내 학회지에 게재하시는 등 연구에 있어서도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소재공학부 이성래 교수님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성래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금속공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유니버시티 오브 노틀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86년부터 고려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셨습니다. 상공부 공업기관기술개발기획평가단 위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하셨고 교내에서는 공과대학 교학부장, 한국산학위원 종합연구원 이사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특히 한국공학 한림원의 정회원으로 현재까지 활동하고 계십니다. 학회 활동으로는 Journal of Magnetism and Magnetic Material에서 에디토리얼 보드에 참여하시는 등 다양한 국제학회 활동과 더불어 대한재료금속학회, 대한재료금속공학회 재무이사, 사업이사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79년도에 교육부 국비유학생으로 선발되신 이래 다양한 상을 수상하셨는데 2006년에는 과학기술 우수 논문상을 받으셨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옥조 근정 훈장을 수상하실 예정입니다. 100편이 훨씬 넘는 SCI급 저널 논문을 게재하시는 등 연구에 있어서도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학은 교수님과 이성래 교수님의 양력을 소개해드렸고요. 두 분의 경력에 대해서는 입구에서 나눠드린 책자에 더욱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으니 일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퇴직을 기념해서 학교 법인에서 준비한 감사장, 그리고 공교 퇴임 기념 메달, 정부 포상, 그리고 성림회에서 드리는 기념품 증정이 있겠습니다. 학교 법인 감사장과 공교 퇴임 기념 메달은 김중훈 공과대학 학장님께서, 그리고 성림회 기념품은 이우진 성림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수여식은 이학은 교수님과 이성래 교수님 두 분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학은 교수님 과 사모님께서는 단장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장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이학은 선생. 귀하는 1989년 3월 1일부터 정년 퇴직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본 법인은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9년 2월 28일 학교 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재호. 예, 이어서 학장님께서 본교 기념품 금메달 15돈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그 잠시 후에 이성래 교수님께서는 오늘 전국 포상을 받으시게 되겠지만 이하은 교수님께서는 이미 2013년에 근정 포상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오늘은 추가로 전국 포상은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약간 유머러스 있게 제가 준비했습니다만 뭐 아무도 안 오시는데요. 다음은 성림회에서 기념품 증정이 있겠습니다. 근데 기빈 여러분께서 성림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 성림회 회장이신 이우진 교수님께서 짤막하게 성림회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념품 증정을 예. 자. 저기 그러면 지금 간단한 기념 촬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식 기념 촬영은 다 끝나고 나서 하지만 지금은 단상에 계신 네 분하고요. 마침 정진택 차기 총장님께서 이 자리에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단상으로 괜찮으시면 좀 초대를 해서 다섯 분께서 같이 사진 촬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네빈께서는 식이 끝난 뒤에 기념 촬영이 있으니까요.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학장님과 성림 회장님은 좀 다음 상을 하셔야 되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이어서 이성래 교수님 네 분께서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장 이성래 선생. 귀하는 1986년 3월 1일부터 정년 퇴직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본 법인은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9년 2월 28일 학교 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재호. 예, 금메달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이성래 교수님께서는 지금 정부 포상이 있으시겠습니다. 이성래 교수님께서는 오늘 근정훈장의 한 종류인 옥조 근정훈장을 받으시겠습니다. 훈장증 고려대학교 교수 이성래. 귀하는 교육자로 재직하는 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국민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수여합니다. 옥조 근정 훈장. 2019년 2월 28일 대통령 문재인. 예, 학장님께서 훈장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성림의 기념품 전달이 있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진태 총장님 모시고 다섯 분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자리를 해주시면 됐고요. 예, 예, 지금 단상을 옮기는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데 잠깐 멘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림에 대해서. 예, 성림에는 고려대학교 교수님들이 만든 장학금이라 1970년에 처음 공개했고 지금 현재 920분 정도의 교수님들이 매달 자기 월급에서 한 부자에서 다섯 부자까지 원하시는 대로 그 돈을 내서 장학금을 만들어서 매 학기 55명의 학생들에게 약 한 1억 3천만 원 정도씩 전달을 하고 있는 장학금입니다. 공과대학에는 약 한 100여 분 정도가 참여를 계십니다. 내가 형님의 돈을 좀 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전화 또는 공정식 교수에게 연락을 해주십시오. 예, 이어서 김중훈 공과대학 학장님의 식사가 있겠습니다. 김중훈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사실 오늘 식사가 있다고 그래서 식사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딱 하니까 그 유행과 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할까요? 울고 싶은 이 마음. 옛날 윤환기 노래 가사가 떠올랐는데요. 제가 공과대학에서 제일 존경하는 두 분의 교수님께서 오늘 떠나보내니까 두 분을 떠나보내니까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많이 뒤에 좀 서 계신 분들은 앞에 자리 있으니까 좀 자리 있으니까 와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와주신 네 기분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93년도에 신임 교수로 왔는데 그 당시에는 1년에 한 교수님들이 한 10분씩 그렇게 올 때였습니다. 그래서 뭐 한 3, 4년에 한 거의 50명 이렇게 올 때였는데 그때 이제 온 학번들이 보면 70년대 말학번, 그 다음에 80년대 초학번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았는데 70년대 초학번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이제 저희 그 많이 온 교수들을 리드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분이 오늘 정년하시는 이학은 교수님하고 이성례 교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토목공학과였고 토목공학과가 지금 건축사회학력공학부가 됐고 당시 금속공학과가 지금 이제 신소재공학부로 이렇게 합치게 됐는데 그 두 학부 학과의 리더격으로 쭉 해주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한 교수님은 이제 제가 신임 교수 시절에 왔을 때 저희과 교수가 지금 그때 저까지 여섯 분이 계셨고요. 지금은 건사안에 26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이즈가 커졌는데 당시에 이제 제가 왔을 때 이강 교수님을 굉장히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강 교수님께서 뭐 다 데리고 다니고 뭐 강의는 어떻게 하고 연구는 어떻게 하고 학교 보직도 저를 좀 이렇게 인도를 좀 해주셨고 예를 들어 후생복지부 이렇게 회의도 다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더 말씀드리자면 술, 노래방 제가 배운 게 많습니다. 한 번은 노래방을 제가 이한 교수님 모든 걸 따라 했어요.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제가 노래방 18번을 좀 많이 제가 전술받아가지고 나중에 이한 교수님께서 내가 부를 노래가 없잖아 이렇게 컴플레인 하신 적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케니 로저스처럼 턱선을 기르기 시작하셨는데 잘 모르신 분들이 보기에는 좀 굉장히 탑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여리시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보면 분위기가 좀 과분위기가 좀 다운됐다 싶으면 촌철 살인처럼 툭툭 던지시는 그 유머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젊은 교수들이 굉장히 마음이 편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외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누가 안 좋은 일을
당하면은 꼭 이렇게 따로 찾으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그래서 항상 저희한테는 이제 큰 형님으로 이렇게 남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마산대 총장 취임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산대에 가셔서도 그 저희한테 보이셨던 리더십을 큰 형님의 리더십을 보이셔서 잘 이끌어 나가실 것으로 저는 기대가 큽니다. 이성래 교수님은 비록 같은 학부에서 지내진 않았지만 항상 뵈면은 온화한 미소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금석가 교수님들의 그 정신적 리더로 리드를 많이 해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점심시간에 보면은 저기 안암 오거리 건너편에 있는 가정집에 그 금석가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항상 하시는 걸 뵐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이성래 교수님하고 허무영 교수님이 혹시 가정집에 지분이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의심을 받았거든요. 저희과에서 저도 자주 갔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성래 교수님 조카가 양점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석사를 했습니다. 석사를 하고 지금은 이제 코네티컷 대학에서 이번 학기에 박사가 끝나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오래된 얘기인데 이성료 교수님께서 저한테 양재모한테 이렇게 관해서 물어보질 않으세요. 저는 이제 헤아리기를 제가 무슨 좀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일부러 그 조카 얘기를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카가 가서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이제 박사를 받고 잘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조카 때문이라도 이성래 교수님과는 관계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교수님께서 오늘 비록 공식적으로는 고려대학교 교정을 떠나지만 그 마음의 고향인 우리 고려대학교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분의 장래에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퇴임식 식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학장님 식사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이신 퇴임하시는 교수님들께 퇴임사를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학은 교수님의 퇴임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하고 글을 썼는데 어제 저녁에 소주를 한 두 잔, 두 병 정도 마시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 이는 막 종이에 쓴 글은 조금 어색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있는 제가 느꼈던 이야기만 드리려고 합니다. 30년 근무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익숙해져 있잖아요. 내 집값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떠나야 된다. 자꾸 이제 퇴임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나야 된다 하니까 조금 이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1년은 혼자서 이제 노는 연습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산에도 가고 그런 준비를 하게 됐는데 근데 뜻밖의 또 다른 일을 맡게 돼가지고 막 근무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근무를 제가 여기 있는 글을 하나 좀 읽어보려 합니다. 흐르는 강물은 머무르고 싶었던 짜릿하고 행복했던 순간에도 내정하게 시간의 법칙을 앞세우며 나의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가야 할 길을 눈 깜짝하는 사이에 거침없이 흘러왔습니다. 흐르는 강물은 내 삶의 한 자락을
마감하는 정류장에서 65년 세월을 강물을 잠시 돌아보라고 하기에 나와 함께한 삶의 강물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이게 얼마 전에 퇴임했던 내 친구가 남긴 글입니다. 인상 깊어가지고 다시 한번 읽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려고 집차 시동을 엔진을 거는데 이게 배터리가 방전돼가지고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앞에 대형 카센터라는 곳에서 제가 집차를 20년 탔거든요. 이 화물차이기 때문에 매년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돈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폐차시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오늘 아침에도 엔진이 안 걸릴 때 아 이거 폐차시켜야 된다는 그런 암시를 주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때가 됐구나. 근데 저는 이제 30년 근무했으니까 이제 폐차시키는 차보다 10년 더 이제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리타이어 한다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리타이어는 타이어를 바꾸면은 다시 또 나는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는 버리더라도 나는 그냥 운행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용기를 가지고 향후 남아 있는 그런 일정을 이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원로 옛날 교수님들 와 계시는데 처음에 교수님들 저기 이공대학교 휴게실에 가면은 교수님들 항상 아침에 와가지고 앉아 계시면서 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 참 고려대학이라는 건 너무 좋은 곳이다. 그런 말씀 항상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아 이런 좋은 대학에서 근무하게 된 것은 정말로 큰 행운이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로 그렇고 너무나 좋은 직장이다 하는 것은 항상 느끼고 있었어요. 그 이게 같이 뭐 같이 지냈던 동료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래서 저는 학과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다른 직장을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미국에서 잠시 다녔던 직장 말고는 그냥 한국에서 다닌 직장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는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아마 최고의 직장에 근무했던 그런 행운을 저한테 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년하고 나가지만도 항상 이 직장을 정말로 마음의 고향같이 그리워하면서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별하게 와주신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 동기들, 과 교수님들, 공대 교수님들, 그리고 원로 교수님들, 그리고 총장님, 학장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나가서 활동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하은 교수님께서는 내일자로 마산대학교 총장으로 새로운 인생 인생의 한막을 열어 가시게 됩니다. 이하은 교수님의 앞날을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래 교수님의 퇴임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뭐 퇴임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무덤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막상 이렇게 식장에 와서 뭐 받기도 하고 하니까 실감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퇴임사를 감사의 말로 시작해서 감사의 말로 마칠까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학장님을 비롯한 공과대학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강의 준비와 연구에 바쁘실 터인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동료 여러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금쪽 같은 시간을 내서 이렇게 축하해 준 자리에 참석해 준 우리 제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또 신임 총장님 내일 이 짐식으로 여러 가지를 바쁘실 텐데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79년 결혼을 하고 동시에 같이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 정확히 40년간을 같이 뒷바라지 해주고 모든 것을 내어준 아내에게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두 딸과 우리 사위들 예준, 서호 너희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나의 지난 40년간의 가장 큰 보람이다. 고려대학교 전임은 79년, 86년이지만 그 2년 전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35년, 좀 긴 세월을 거의 반평생에 가까운 시간을 후배를 가르치고 연구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축복받으면서 무사히 정년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큰 행운이고 또 큰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은 훌륭하신 우리 은사님들, 선배 교수님들 또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 여러분들, 동료 교수 여러분들 협조가 없었다면 오늘같이 이렇게 순탄한 교수 생활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똑똑한 그리고 성실한 우리 제자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자리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72년 입학 때부터 2019년 퇴임 때까지 45년간 이 고려대학교가 가장 큰 저의 울타리였습니다. 그리고 퇴임 후 마지막 시간까지도 아마도 이 고려대학교가 저의 가장 큰 울타리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년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정년 후에 뭐 할 거냐? 계획이 뭐냐? 수시로 물어오는데 저는 특별한 계획도 또 준비한 것도 없고 해서 무계획이 계획이다 뭐 이런 얘기로 넘어가곤 합니다. 아마도 퇴임 후에 시간도 이 배움이라는 범주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거 또 새로운 거 또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어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찾아서 좀 느긋하게 이제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디 남아있는 동료 교수님들, 또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 40년간 정들었던 이곳 안암골에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떠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난 이성래 교수님의 굉장히 감동적인 테미터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공식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만 마침 이 자리에 내일
고려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실 예정이신 정진태 차기 총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내외빈께서 다 괜찮다고 하시고 뭐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잠깐 박수로 소감을 한번 청해 듣는 게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정진태 교수님도 또 공과대학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감회가 남다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괜찮으시면 박수로 예. 네, 제 소감보다는 우리 두 분 선생님이 이렇게 무사히 건강하게 정년 퇴임을 하시는 것을 축하드리고 한편 이제 우리 곁을 떠나가시게 되는 허전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공과대학에서 뭐 역시 우리 학장님과 마찬가지로 제가 들어왔을 때 두 분 선배 교수님들이 계셨고 그때는 어쩌면 뭐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에 수학하셨던 선배 교수님들이 많지 않던 그러한 시절에 정말 학과에서 또는 단과대학에서 악정고투 하시면서 지금의 공과대학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서지공학부의 이성래 교수님, 제가 신서지공학부에서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1년 전에 똑같은 표현을 했던 허미원 교수님 저기 앉아 계시는 바람에 제가 신서지공학부에서 가장 존경하는 두 분 교수님 중에 한 분인 이성래 선생님의 정년 퇴임을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후배들 많이 이렇게 이끌어주시고 또 정년하는 그날까지 연구에 열중하시는 그러한 참 학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학은 선생님, 아까 우리 학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강남에서 가장 그 높은 호가를 치는 아파트의 그 재건축 이전에 청실 아파트에서 그 앞에서 많은 술을 함께 마셨는데 그 당시는 지금보다는 뭐 노래방이나 이렇게 노래 부를 기회가 많았습니다. 제가 좀 노래를 최선을 다해서 부르고 나면 너무나 가볍게 노래를 불러서 박수는 혼자 다 받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정년하시니까 악정고 끝에 고려대학교 총장으로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또 너무나 쉽게 내일 마산대학교 총장으로 또 취임하십니다. 역시 선배는 따라갈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두 분이 없으셨으면 지금의 우리 공과대학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뭐 QS 평가 86위의 고려대학교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들어온 젊은 교수들은 이러한 모든 시설들이 환경이 당연한 것처럼 또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두 분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오실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맨주먹으로 일구어 놓았고 여기 참석하신 원로 교수님들은 정말 맨주먹으로 또 제자들을 길러내셔서 그분들이 다시 학교에 교수로 오는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시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많이 부족하지만 3월 1일부터 고려대학교를 책임 맡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과대학을 포함해서 우리 고려대학교 전체가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또 사회에 의미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대학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진정한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는 이학은 선생님과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모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삼식이 생활을 하시게 될 텐데 식사를 하시기 좀 힘드시더라도 꼬박꼬박 해주셔서 이 두 분 선생님이 집 바깥으로 가셔서 방황하시다가 학교 근처에 오지 않으시도록 그래서 또 궁금하시다고 또 이렇게 제자 후배 교수들 찾아가면 또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집 근처에서 생활하시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제가 유머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두 분의 성공적인 정년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뜻하고자 하신 일, 그동안 학업 때문에 교육 때문에 연구 때문에 미뤄놓으신 일들을 하시길 바라면서 저의 인사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2018학년도 2학기 공과대학 교원 정년퇴임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